오늘 첫 번째 사망실 이건희 사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또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망실로 들어가시죠. CIS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 잡을까요? 일단 CIS, TSI가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먼저 CIS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모멘텀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CIS는 굉장히 뭐 저도 예전부터 12,000원대부터 거래했던 종목인데 네. 예, 지금 거의 뭐 10배 가까이 갔었죠. 일단은 지금 보면 예전에 그 스펙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 뒤로 이제 2차전지 장비를 원래 주로 했고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CATL까지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2차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극 공정을 만드는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에서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었던 부분들을 기술을 이제 제휴 받아 가지고 이제 CIS가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전고체 상용화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한번 뭐 연초에 부각을 받았고 그 뒤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그거는 8월에 이제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구 쪽에 매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8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이 와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CIS가 오늘장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CIS가 갖고 있는 그 사업 모멘텀도 있지만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투자 검토 소식이 나온 게 또 한 번에 점프업을 시켜주셨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이제 성공해서 상용화 단계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CIS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을 조금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IS가 뭐 이제 또 다른 회사인 TSI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TIS 같은 경우는 CIS가 원래 하고 있는 그 배터리 만드는 전극 공정 장비의 전 단계, 전극을 만들기 전 단계에 믹싱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CIS가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길게 보면 TIS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극 공정 앞단에 있는 믹싱 공정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쓰이는 그런 공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뭐 이 CIS가 뭐 TSI 지분을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제 CIS가 TSI 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상용화에 조금 더 빨리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CIS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향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이제 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S는 10% 안팎의 급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을 이전부터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안에서의 주가 방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도 연초에 다 팔았으니까 예, 그 뒤로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조금 뭐 그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사실 CIS가 이제 1조 정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고 수소 관련된 보면 상하 프론테크랑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주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그러면 2차 전지가 다 망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같이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고급 사양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일반 사양으로 많이 갈 텐데 이 고급 시장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고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뭐 한 18,000원대에 있지만 뭐 25,000원, 30,000원까지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점인 20,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고요.
중장기로 보면 25,000원에서 30,000원도 갈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00원에서 25,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CIS 참고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블루오리진과 손잡을까요? 오늘 뭐 단독 보도라고 한 기사가 나왔는데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과 한국항공우주가 회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회동 내용에 대해 찾아보니까 그냥 기사 하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기사부터 저희가 참고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기사 내용을 저도 봤는데 보면 그 내용을 뭐 압축해드리면 블루오리진의 일단 사업부 어떤 특정한 이제 사업부의 부사장이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요청 자체가 블루오리진에서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주 사업 관련돼서 협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블루오리진 부사장이 뭐 그냥 밥 먹으려고 한국에 오진 않았을 거고 먼저도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요청해서 만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유라는 건 결국에는 뭐 사업 관련된 거겠죠. 예. 그래서 우주 사업 관련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스페이스X와의 또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최근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블루오리진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 보면 저궤도 위성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네. 그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앱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 세 회사가 저궤도 위성 사업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하고 보편화된 발사체가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뉴스를 보면 고체 연료를 주입한 이제 발사체 뭐 이제 추진 로켓 이런 것들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나로우 발사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업체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스페이스X와 그 뭐 발사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여전히 한국항공우주가 블루오리진과 뭐 협업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AI, 이 한국항공우주 어제만 해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뭐 스페이스X의 이 민간 우주인들이 우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은 잠잠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인텔리아테크도 상승을 했고 여기 한국항공우주도 오르고 있는데 이 우주항공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해외시장에서 더 많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나요? 어때요? 뭐 해외시장이라고 해봐야 사실 미국, 러시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본도 있긴 한데 일단 여전히 이제 우주여행 관련된 건 미국이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아직은 우리가 뛰어들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과의 이제 미사일 협약이 해결되면서 사실은 이제 고체 연료 배터리 이런 고체 연료 추진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뭐 SLBM 관련된 발사체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단순히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주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이제 좀 좋아질 거다. 이미 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나마 뛰어들 수 있는 당장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인공위성 관련된 거라든지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 관련돼서 일단 뭐 완제품보다는 부품 위주로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용 우주 여행 관련된 것들은 아직은 좀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고 네. 그쪽은 좀 먼저 치고 나가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밑에 단에 이제 산업화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이라면은 이 종목에 투자하시겠어요? 좀 뭐 길게 보면 뭐 그렇죠. 이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이익, 뭐 기대 이런 것들이 현재 반영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길게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방산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주항공 사업 관련돼서는 2030년까지 뭔가 획기적인 그 매출을 기여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그럼 결국에는 한 7, 8년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 있고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반등은 뭐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뭐 1년 안에 갈지 6개월 안에 갈지는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점쟁이처럼 말씀 못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 유명하다.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모처럼 셀트리온 그룹을 점검해 볼게요. 지배구조 개편 기대 때문에 오늘 3사가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막 엄청 급등,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사 합병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게 불거진 이유가 그 셀트리온 그룹 안에는 비상장 회사가 이제 세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스가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 거기에 이제 최대 주주는 서정진 회장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있고요. 셀트리온 스킨큐어라고 또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세 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고 통과가 됐고 주총회 통과하고 나서 지금 11월 달에 이제 합병이 완료될 텐데 그러면 이제 비상장 회사 세 개는 하나의 회사로 바뀌었고요. 그럼 이 회사가 이제 하나의 지주사 형태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 3사 상장되어 있는 세 개 회사를 합병한다고 발표한 지는 꽤 됐습니다. 예, 그럴 걸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지금 부각이 다시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하나, 이렇게 상장사 세 개가 합쳐진 게 하나가 딱 두 개로 이제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간에 이제 보면 뭐 만들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 뭐 회계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하나의 회사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은님이 합병하게 되면 헬스케어가 최대 수혜주인가요?라고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 나중에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만 사업부와 지주사로 나뉘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주주분들은 어떤 걸 가장 기대할 수 있을지 이게 또 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까요? 이제 덩치는 셀트리온이 제일 크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분할 이제 비율을 정하겠죠. 합병 비율을 정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헬스케어랑 이제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에 있고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전 상장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과정은 좀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적은 이제 제약이 시총이 가장 적은 제약이 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율대로 정하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뭐 3사가 공이 또 뭐 같이 뭐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정말 궁금한 게 사장님이라면 셀트리온 지금 사시겠어요? 아니면 마시겠어요? 셀트리온의 그룹 주가를 보면은 예. 이쯤 되면 한번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다른 종목들이 막 한 번씩 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잔잔한 거 아니야? 좀 지칠 대로 지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8월 중순에 좀 샀다가 예. 지쳐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네. 일단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은 뭐 치료제 모멘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좀 못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뭐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에 약간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외받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시는 게 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사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35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가도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사장님의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특징도 다뤘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